네,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제주도에 이어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도 처리됐는데요. 도의회는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을 감안해 꼼꼼한 심사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 기금으로 옮겨진 거라 삭감이란 말이 무색합니다. 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초등학생 스마트 기기 지급도 예결 위해서 사업비가 되살아났습니다.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노트북 지원에 이어 내년 초등학교 3, 4학년들에게도 태블릿 PC가 지원됩니다.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초등학교 태블릿 PC 지원 예산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당초 규모 수준으로 부활됐고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. 또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비도 원안 그대로 통과하면서 오는 2025년 정부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AI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유무선망 지금 90억하고 지금 태블릿 PC 90억 그거 지금 저 확보한 거지. 그냥 적기에 공사를 할수 있다는 거죠. 사업을 할 수. 이런 가운데 열악한 교육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철저한 예산 심사를 공언했던 제주도의회의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의문입니다.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개수 조정 결과 역대 가장 많은 42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. 감액한 예산은 방과 후 자유 수강권 지원 등 교육 환경 개선 등 일부 사업비를 증액하는 데 사용했습니다. 하지만 삭감된 예산의 80% 가까운 350억 원가량이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과 교육 정보화 기금으로 적립됐습니다. 기금으로 적립된 사업 대부분은 교실이나 급식실을 늘리거나 노후한 학교시설 수리 등 대부분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들입니다. 결국 불필요한 사업을 가려낸다는 약속과 달리 예산의 집행 시기만 늦춰졌을 뿐이라는 지적입니다. 적립한 기금을 제외하면 제주도 교육청이 제출한 새 예산안 1조 6천억 원 가운데 실제 삭감된 예산은 50억 원에 그친 셈입니다. 정부의 교부금 축소로 어느 때보다 꼼꼼한 예산 운영과 계획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.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.